블루몽크입니다. 자, 오늘은 3탄. 첫 번째는 허리 튕김. 허리 튕김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킥서브에서. 우리가 팔로만 스윙을 해서는 어느 정도의 힘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서브에 넣는 거에 대한 완벽한 힘을 쓰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몽키 테니스가 초창기부터 다뤘던 하체 지면 발력이라는 거에 대해서부터 이어오고 있는데, 킥에서부터는 허리 쓰임의 방향성이 달라져요. 킥 서브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더러 같은 경우도 물론 어느 정도 킥에서 회전을 주긴 줘요. 회전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회전을 안 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회전을 주면서 허리 튕김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을 하냐면, 플랫과 슬라이스처럼 회전이 아닌 이쪽 방향의 튕김이에요. 이쪽 방향. 허리를 이렇게 뒤로, 조금 과도하게 표현을 하자면, 허리를 뒤로 젖혔다가 우리가 복근의 힘으로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는 느낌의 이런 방향성입니다. 이런 방향성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킥 서브를 스윙의 궤적, 2편에서 설명드렸던 스윙의 궤적 자체를 바깥쪽으로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회전을 주면서 내가 바깥쪽으로 스윙의 궤적을 이렇게 만들어 내기에는 어깨에 부담감이 사실 너무 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동호인분들이 내전을 따라 하시다가 어깨에 회전 근개에 손상을 많이 입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리한 어깨 사용. 프로네이션이라는 거에 대한 내전에 대한 부분을 지식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였지만, 여기까지 만드는 데 있어서 무리하게 내전을 억지로 사용을 하시게 되시면 무리가 생기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이 회전을 여러분들이 옆으로 보셨을 때 이 회전을 이렇게 주시면 스윙의 궤적 또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스윙을 튕김을 주면서 스윙을 하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생겨요? 초창기 했을 때는 이 옆에 프레임에 맞아서 막 저기 옆에 코트로 날아가는 상황도 생길 거고, 그리고 전혀 내가 예기치 못한 다른 방향으로 공이 날아가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킥서브를 연습하실 때는 왼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듀스 코트,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에드 코트에서 우선은 먼저 경험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허리 튕김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은 우리 의자에서 했던 연습처럼 이렇게 옆을 바라보신 상태에서 머리 뒤에 넘기시고 라켓을 대시는 거예요. 머리 뒤에 넘기신 다음에, 뒤에 카메라에서 보이시나요? 머리 뒤에서 넘기신 다음에 허리의 방향을 이렇게 틀면서 공을 날려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냥 이렇게 던졌을 때는 어떻게 갈까요? 공이 당연히 옆에 코트로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언급했던 회전을 어느 정도는 주시면서 던져 주셔야 됩니다. 허리 튕김의 이해를 복근 운동을 하듯이, 윗몸 일으키기를 하듯이 사용하시면서 회전의 자체를 주시면서 이렇게 던지시는 거예요. 약간 정면을 향하는 느낌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상체 회전은 주시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던진다는 느낌. 이렇게 연습 방법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허리 튕김, 허리 쓰임이 자연스럽게 이쪽 방향으로 이해가 되실 건데, 문제는 어느 정도 제 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허리 튕김을 하기 이전에 제가 뭘 했냐면 무릎을 굽혔다가 이렇게 피는 동작, 즉 하체 쓰임이라는 게 또 들어가게 됩니다. 하체 쓰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사실 이 하체를, 이 허리 튕김에서부터 스윙 킥의 궤적을 만들어내는 데까지의 과정 중에 가장 처음 이루어지는 게 하체의 쓰임입니다. 하체의 쓰임. 아까 말씀드렸던 지면 발력이죠. 땅을 박차고 일어나는 힘으로 허리를 튕겨주셔야 내가 허리의 부상 위험도 줄어들 뿐더러 이 튕김을 활용해서 스윙의 궤적을 만들어내야 내가 어깨 부상까지 방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하체의 튕김부터 허리로 전달, 어깨, 팔꿈치, 손목까지 이루어지셔야 내가 하나의 스윙의 궤적이 완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사실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 튕기셔야 돼요. 발바닥, 발목, 무릎, 골반, 허리, 어깨, 팔꿈치, 손목, 마지막 라켓 헤드의 끝까지.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동호인분들이 그걸 언제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만들어낼까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체, 무릎에 쓰인 엉덩이를 내렸다가 튕겨주는, 그리고 엉덩이를 내릴 때 약간 허리를 뒤로 젖힌다라는 느낌에서 앞쪽으로 복근 운동을 하듯이 튕겨낸다라는 느낌, 요 느낌만 주시면 하체에서 무릎의 튕김과 허리의 튕김은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추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어깨 쓰임을 하실 때, 이 어깨 쓰임을 하시는 데 있어서 내전을 만들어 내실 때 여러분들이 이게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힘으로 막 틀어내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으로 억지로 돌려내려고 하면 회전근개에 손상을 입게 되고, 보통 이제 극상근이라고 하는 회전근개가 손상이 되는데 주무실 때나 심하게 고통을 호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브 연습하실 때나 좀 충분히 몸을 많이 풀어주시고, 일단은 이렇게 하체 튕김까지 해서 하체에서부터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쓰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킥서브를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